안녕하세요. 포마스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이번 강의는 거의 있던 문제풀이인데 요건 조금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것이 있어. 그래서요. 교재에 있던 104의 I번과 J번 두개 묶어서 I번과 J번 두개 묶어서 요거는요. 미리 밑줄부터 쳐놓고 나갑니다. 봐요. I번과 J번에 이런 말들이 나와 있죠. 뭡니까? 자, 임의의 X에 대하여 밑줄. 임의의 x에 대하여 밑줄, 그 다음에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질 때 항상 일정한 값 동그라미, 임의의 x에 대해서 밑줄,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 항상 일정한 값에 대해서 동그라미. 다음 j번도 마찬가지죠. 다음과 같은 식이 x에 관계없이 밑줄, x에 관계없이 밑줄, 그 다음에 일정한 값을 가질 때 일정한 값에 동그라미, 그죠? 그렇게 해서 두 개의 문제가 사실은요 같은 형태의 문제들이야, 그죠? 같은 형태의 문제인데, 자, 문제는 다음과 같아요. I번부터 가자. A104에 I번입니다. I번인데요. 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예. EX-3, 잘 들어. EX-3 분의 4X 플러스 얼마입니까? 3A에요. 이렇게 딱 분수식이 하나 딱 주어져 있어요. EX-3 분의 4X 플러스 3A에요. 이것이 이 식이 이 식이 임의의 x에 대해서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데, 그러니까 문제 잘 봐. 이것이요, 임의의 x에 대해서 임의의 x 이것이 임의의 x에 대해서 이것이 임의의 x에 대해서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데, 그러면은 그래, 얘가 임의의 x에 대해서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구만. 이러면 안 된다고, 알겠냐? 이러면 안 돼. 곤란해. 알겠어요? 이러면 곤란하다. 곤란해. 왜요? 제가 임의의 x에 대해서, 그래, 모든 x에 대해서 뭐라고요?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 이것이 equal 항상 일정한 값 뭐라고 할까요? 일정한 값 선생님이 k라고 할까요? 단 k는 무슨 수? 상수. 왜요? 항상 이 결과가 임의의 x에 대해서 이 결과가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equal k 이렇게 놓아주는 센스가 필요하다고. k는 상수. 물론 K가 아니라 P라고 하던 Q라고 하던 M이라고 하던 뭐 알파라고 하던 그건 니들 마음대로 가서 알겠어요. 단 뭡니까? 요 위치에 있는 게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이 결과 equal 이 값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일정한 값은 뭐냐? 항상 일정한 값. 그건 상수죠, 상수. 네. 어떤 일정한 값인지는 몰라. 하여간에 어떤 상수인 건 확실하니까 이렇게 문자로 주어진 문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됐어요? 됐어. 다시 한번. 여기 있던 이 식은요, 이 분수식은 임의 x, 모든 x, x 값에 상관없이, x 값에 관계없이 다 상관없어. 그런 말이 떴어요. 뜬 다음에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데, equal 항상 일정한 값 해서 일정한 값 상수, 이거 equal 상수. 이렇게 이 식을 놓을 수 있겠냐? 이 문제를 보고서 이렇게 놓을 수 있겠냐? 그 다음에 이 식을 설정한 다음에, 왜? 항상 이게 일정한 값을 가지니까. 설정한 다음에 요게 임의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이잖아. 무슨 식? x에 관한 항등식. 아,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 결국에는요 x에 관한 항등식이다까지.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그렇죠? 됐어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글로 나와 있으니까 니들이 잘 독해가 안 돼서, 또 이게 지금 우리가 항등식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항등식이 뾰로롱 떠올릴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게 만약에 그냥 모의고사 문제나 아니면 내신 문제로 떴다 라고 하면 범위가 좀 넓어졌어 라고 할 때는요 잘안 떠올 수도 있는데, 그럼 어서 힌트를 얻어야 되는 겁니까? 아까 밑줄 쳤잖아. 임의의 x에 대하여. 그렇죠? 그래? 그런 말 나오면 랜덤 x 뜬 거지. 아이, 그렇잖아. 랜덤 x 맞아요? 머리가 삐리리. 그럼 우리한테 주어진 게 등식인가 부등식인가 중요한 거라고. 등식이면 항등식, 부등식이면 절대 부등식으로 가려고 하는데, 근데 이 값이 늘 일정하대. 그러면 equal k 무슨 식? equal 상수 등식. 따라서 이 등식은 뭐다? x에 관한 항등식의 등식이다. 여기까지 1달러.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항등식 문제 풀듯이 풀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이해갔어? 여기까지가 중요하다. 나머지는요, 솔브는 껌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문제 보고서 아까 밑줄 동그라미 그런 거에 대해서 식세우고, 이게 등식이니까, x에 관한, 임의 x에 관한 등식이니까 항등식이다. 이렇게 독해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알겠냐?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져도. 됐어요? 자, 풀어갈까요? 양변 EX-3 곱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요, 4X 플러스 3A가 우변에 남고요. 아, 좌변에 남고요. 우변은요, EX-3 곱해주면 EKX-3K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쵸? 됐어요.
자, 이건요, X에 관한 뭐다? 여전히 항등식이죠. 항등식이고 1차 1차니까 1차항 같아, 상수항 같아, 식 두 개 나오는데 미정계수는 A하고 K 두 개 있잖아. A값, K값 몽창 구할 수 있다. 뭐를 통해서라도? 계수 비교를 통해서라도. 알겠냐? 됐어. 끝났네요. 따라서 4가 얼마입니까? 2K죠? 4가 2K니까 바로 갈게. K는 얼마입니까? 2면 되겠어요. K가 2니까 얘가 마이너스 6이죠. 상수항이요. 마이너스 6. 3A가 마이너스 6이에요. A는요? 마이너스 2면 되겠죠. 문제에서 뭘 물었어요? 이때 상수 A값은 마이너스 이렇게 정답 구할 수 있겠고, 또 지금 아까 얘기했던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질 때 항상 일정한 값은 얼마냐? 얘를 물을 수도 있죠. 항상 일정한 값은 이거는요. 예. 2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하나 더 나가자. 한 발 더 들어가서요. 봐요. 지금요. 얘는 결과적으로 어떤 놈이야? 어떤 1차 다항식을 나눗셈이죠. 1차식을요. 1차식으로 나누었어요. 그렇죠? 1차식으로 나누었는데 상수가 됐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 깔끔하게 나누어 떨어졌다. 그런 얘기잖아. 결과적으로. 맞아요? 그렇잖아. 그럼 나누어 떨어졌다는 얘기는 2X가 4X 이게 2배 됐잖아. 비율이 2배. 마이너스 3이니까 이놈도 어떻게 해야 돼요? 비율이 상이 어떻게 해야 돼요? 2배가 돼야겠죠? 즉 여기 있던 3A가 얼마가 돼요? 3A가 이놈이 마이너스 6 되면 되겠어요. 왜요? 봐라. 2X에 2배, 4X. 마이너스 3에 2배, 마이너스 6. 즉 여기다 2배 주면요. 얘가 나와줘야지만이 깔끔하게 일정한 상수를 나누어 떨어질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나눗셈의 원리요. 1차, 1차 나눠주면 나누어 떨어져서 상수가 나타난다. 이런 걸 알고 있으면요. 이걸 보고서 이게 2배니까 상수상도 2배가 돼야 돼. 따라서 어떻게 돼? A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바로 갈 수도 있죠. 그렇죠?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요. 2X 빼기 3에 2배. 분자가 4X 빼기 6이 이거의 2배니까 비율은 2로 일정하다. 이렇게 K값도 금방 구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요 두 번째 방법은요. 그냥 팁으로 알아두는 겁니다. 알겠어요? 설사 그렇게 풀려있는 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는 팁이. 알겠냐? 왜? 원리 그대로 이렇게 식을 써줄 수 있는 게 첫 번째. 다음에 아 결과적으로 봤더니 이게 아 1차 1차식의 나눗셈이구나. 나눗셈이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구나. 일정한 비율을 갖는다는 얘기다 라고 독해하는 건 다음 팁 정도로 챙겨두면 되겠다. 이해 갔죠? 됐어요. 넘어갑니다. A104의 J번이에요. J번. 그렇죠? 두 번째 것까지 비율까지도 알아두세요. 그렇죠? 결국에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직접 해석하면. 다시 한번 풀어볼게. 자 이번에는요. 2차식이 나와 있네요. X의 제곱 다음 얼마다? 플러스 얼마? 2X 마이너스 3분의 네. 마이너스 X제곱 다음 얼마야? 플러스 PX 얼마야? 플러스 Q가 이것이 X값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갖는데요. 그렇죠? 이때 상수 PQ 갖고 와라. 물론 이런 형태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한 팁을 알고 있으면 금방 풀 수 있습니다. 풀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푸는 게 와 신기하다. 와 이러면 쉽다가 아니야. 알겠어? 왜? 그건 다 나중에 그냥 팁이야. 더 띵킹해보는 것뿐이고. 알겠어? 더 생각해보는 것뿐이고. 기본 원리는 뭡니까? 항등식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가? 잘 봐. 이 식이 여전히 또 x값에 관계없이 상관없이 일정한 값을 갖는데 그럼 이 값이 이 식 equal 일정한 값 뭐라고 할까? k? 단 k는 뭐다? k는 상수? 이렇게 설정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알겠냐? 이게 기본이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풀이를 놓치면 안 돼요. 다음에 설정해놓고 봤더니 이게 이제 x값에 상관없이 성립하는 무슨 식이야? 등식이야. 등식. 등식이니까 이것이 x에 관한 뭐다? 항등식이다. 이렇게 독해해서 x에 관한 항등식이 당연히 어떻게 돼요? 항등식의 원리대로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계수를 비교하던 수치를 대입하든. 알겠어요? 이해갔어. 근데 이거는요. 분모 양변에 x제 플러스 2x 빼기 3을 곱해서 계수 비교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실시해보자. 솔브하기를요. 좌변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얼마야? px 플러스 q가 남아있고요. 우변을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kx의 제곱 플러스 얼마다? 2kx 마이너스 3k 이렇게 남아있잖아. 그쵸? 그래서 이게 x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계수 비교해주면요. 2차항, 1차항, 상수항 식 몇 개 나와? 3개 나오죠? 미정계수는 k, p, q 3개 있으니까 다 구할 수 있다. k값 얼마야? k값. k값은 그냥 바로 마이너스 1이죠. p가 2k예요. p가 2k인데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p는 얼마야? p는 마이너스 이렇게 금방 구할 수 있겠고 Q가 마이너스 3K인데요 K가 마이너스니까 Q는 얼마다? 3 이렇게 해서 P는 마이너스 2 Q는 3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K값마저도 구할 수 있다. 물었다면 구해주면 되는 거지. 그렇지? 됐어요. 자 마무리 지어볼까? 야, 이 상태에서 아까 했던 팁 같은 걸 이용해 볼까요? 자 얘는 사실 이거죠. 분자도 X에 관한 2차식이고
분모대 x형은 2차식이야. 그러면 2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이것이 일정한 값으로 떨어지려면 나누어 떨어져야 된다. 나누어 떨어져야 된다. 그렇죠? 봤더니 요 계수의 비가 1 마이너스 아 이 마이너스 1의 비율이네. 그럼 끝났지 뭐. 왜? 얘 나누어 떨어지면 플러스 2죠? 얘는요 마이너스 1의 비율이니까 얘가 P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P가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어. 나누어 떨어지려면. 왜? 마이너스 1배 해줘가지고 같아야지면 나누어 떨어질 거 아니야. 얘다 이 비율이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Q는요? 얼마입니까 이게? 플러스 3이요? 그래야지만 마이너스 1배 주면요? 나누어 떨어지죠. 곱해서. 그렇죠? 따라서 비율을 봤더니 아 저렇게 돼서 금방 정답 구할 수 있다고. 그리고 실제 이렇게 됐을 때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몫이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가 0인 상태가 되겠죠. 나누어 떨어지는 거니까. 알겠죠? 얘로 나눠주면요 몫이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가 0인 상태가 될 거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을 알면 쉽게 정답 구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편법이 어디까지나 뭡니까? 별에야 별에. 그러니까 별에나 별에 이렇게 박스 쳐놓고 나중에 뭐야 이렇게 뭐 개념, 정석, 뭐야 해법, 뭐야 이거 키워드 이런 건 다 쓸데가 없다고. 아 쓸데 물론 있어. 문제를 더 편하게 풀거나 아 그럼 좀 더 정확히 뭐야 빨리빨리 보자마자 정답 구할 수 있잖아. 근데 그런데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중요한 것보다 학능식의 원리고 문제에 서 있던 이러한 수학 용어들 랜덤 x에 관한 용어 그다음에 이퀄 일정에 k로 k 이퀄 상수 이렇게 놓을 수 있는가 이게 더욱 중요하다고 이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